선부경에 일적십거 묵계화삼이라는 글귀가 있는데, 이 뜻은 일자, 즉 동양의 숫자 일자와 서양의 숫자 일자를 쌓으면 십자가 되듯이 크기가 끝이 없다는 뜻의 상자로 된 삼각형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 뜻은 격암유록의 궁궁, 즉 양궁쌍을 나타내는 글귀와 같은 뜻입니다. 양궁쌍을 지우마 전에, 양궁쌍을 알아야 소말밭을 안다. 격암유록의 첫머리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이 양궁이 무엇인지, 쌍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이 나머지를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양궁쌍을의 뜻은 두 궁은 삼각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삼각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을 겹쳐 놓으면 다윗의 별이 되는데, 이 뜻은 위로 향한 삼각형은 우주가 무한히 크다는 뜻이며, 아래로 향한 화살표는 물질, 우주의 물질은 무한히 작다는 뜻입니다. 지구의 과학자들이 쿼크까지 발견을 했는데, 그 쿼크를 더 쪼개고 들어가도 물질은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는 무한히 크고 물질은 무한히 작다는 그 뜻을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으로다가 겹쳐 놔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을은 바로 세 글자 두 개를 겹쳐 놓으면 만자가 되는데, 이 만자의 뜻은 팔랑개비가 돌아가는 이치로서 물질의 순환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순환성은 예를 들어 나무나 종이가 불에 타도 없어지지 않고 다른 물질로 바뀌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바뀌어 간다는 뜻입니다. 다른 물질로 바뀌었다가 다시 또 순환해 와서 재물질로 되고, 이렇게 계속 순환한다는 물질의 순환성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불교의 만자, 스와스티커의 뜻입니다. 이 불교의 만자와 이 다윗의 별이 합해져서 완전한 문양이 됩니다. 이 전체적인 문양이 우주의 무한성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이 도형은 우주 삼라만상의 그 이치를 확연히 알고 계신 인류를 창조한 창조주 엘로힘이 만든 도형입니다. 이 도형은 아주 고대로부터 인류가 이 지구상에 창조될 때부터 엘로힘의 문양입니다. 이 궁극물에 대해서 격암유록에서는 남사고 예언서는 여러 번 여러 각도로 설명을 했는데, 범람무미 궁을 그랬습니다. 넘침이 없으면 궁울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즉 무한을 뜻하지 않으면 잘못된 해석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궁궁불화향면, 궁궁은 화하지 않고 면을 향한다 그랬습니다. 이 그러니까 삼각형 화살표에는 면이 있습니다. 삼각형 면이 있는데, 이 면을 향하고 있다 했으니까 이렇게 다윗의 별이 되게끔 놓이게 되죠. 궁궁시구생, 궁궁은 화살 입구자로 난다. 이 우리가 입구자는 네모 반듯하게 쓰는데, 이 화살시 입구자, 그러니까 화살표 입구자는 삼각형이 되어야 되겠죠. 삼각형 화살표로다가 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쌍궁 상화 만궁, 쌍궁은
쌍궁은 서로 화하고 물굽이 치는 궁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두 개의 궁은 물굽이 친다 그랬으니까 물굽이 치면은 이 파도가 치면 들쑥날쑥하죠. 이렇게 다혜세의 별도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이런 모양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궁궁이치, 궁궁은 집 모양이고 과학적 이치이다 그랬습니다. 집 모양, 궁궁은 집을 그릴지 이렇게 그리죠. 삼각형 지붕을 그리고 이렇게 벽을 그리고 집을 이렇게 그리죠. 집 모양이고 과학적 이치이다. 즉, 예, 지금 이 궁궁의 뜻이 과학적 이치이죠. 우주의 무한성을 나타내고 물질의 순환성을 나타내는 도형이니까 이것은 과학적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글귀는 바로 이 도형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좌궁, 우궁, 궁궁, 좌로궁, 우로궁, 궁궁이다. 즉, 예, 좌로도 가르치고 우로도 가르친다. 화살표가 삼각형은 그렇게 좌로도 가르치고 우로도 가르치죠. 이것이 노스트라다무스의 그림 예언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여십자에다가 화살표로다가 좌로 가르키고 우로 가르키는 목자를 썼습니다. 나무 목자를 썼습니다. 즉, 목자는, 즉, 재림 예수는 좌로도 가르치고 우로도 가르치는 예, 도형을, 심볼을 가지고 온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종교의 경전이나, 예언가들이 예언한 예언 글귀에는 예, 모든 것이 다 일맥상통하는 뜻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서배 궁지간 추로 십승인과 그랬습니다. 동서로 등을 대고 등대문 이렇게 되죠. 동서로 등을 대면은 이 아시아 아자 아자가 이렇게 됩니다. 궁으로 가는 사이에 나 따른다. 십승의 사람을 깨닫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궁궁을 풀이하면서 이렇게 아시아 아짜로다가 이렇게 등대게끔 풀었는데 이렇게 푸른 사람들은 이제 이 격암남사고 연설을 올바로 푸른 이 뜻을 따라서 이제 십승의 사람이죠. 십승의 사람을 깨닫고 이 역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8선에 생겨날 아리랑 동산이 십승입니다. 땅의 9수는 다 차고 이제 모든 종교는 9수에서 차서 끝이 나고 하늘의 수, 예, 십승, 하늘의 수 십승의 때입니다. 이 십자는 완성의 수로서 이제 하늘의 예, 십승의 수가 이제 끝말에 역사를 다할 것입니다. 이 하늘의 끝말의 역사에 예, 따라 이르셔야 합니다. 이돌 피자를 보면 이 궁궁을 두 개를 하고 가운데 흰 백자를 썼습니다. 이것은 이 아시아 아자에 가운데 신, 이 여십자가 나오는데, 심십, 신 백십자가 나오는데, 이 돌필자가 바로 이 백십자를 나타내는 뜻입니다. 궁궁으로 가는 사이 낳은 백십자를 섬기는 종파는 두 궁으로 가는 데 있어 첫째 백보좌를 도와야 한다. 첫째 백보좌는 38선 좌우에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 보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예, 근본된 진리를 나타내니 이를 밝게 보시고 백십자 예, 첫째 백보좌 38선 좌드의 아리랑 동산 설립 역사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밝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